오늘의 양식, 거리 두기. 오늘 함께 읽을 성경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아멘.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만 2년이 되어 갑니다.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 우리에게 익숙해진 말이 거리 두기입니다. 코로나 전염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서로 간 거리를 두어 코로나 감염이 퍼지는 것을 막고자 한 방법입니다. 수업도 강의도 대면으로 하면 감염의 위험이 있어 유튜브나 줌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게 이제는 익숙합니다. 그러면서 예배도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모여서 모임을 하거나 예배 드리는 것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감염을 막기 위해 시행된 거리두기가 계속 확대되면서 온라인이 일반화되었지만 코로나 감염뿐만 아니라 예배의 집중도와 사람들과의 관계도 멀어지는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과거를 생각해보면 예배 드릴 때 통화를 한다거나 화장실을 가는 것은 정말 급하지 않고선 예배 끝나고 통화를 하거나 화장실을 가는 것이 보편적이었지만 거리 두기로 온라인이 활성화되면서 통화를 하거나 화장실을 가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누워서 엎드려서 예배를 하는 모습도 확인하면서 하나님과도 거리 두기를 하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필요에 따라 가족도, 친구도, 성도도 어느 정도의 거리 두기는 필요하지만 하나님과는 어떤 상황에서도 거리 두기가 필요 없습니다. 아니, 더 가까이 해도 모자릅니다. 하나님과 거리를 두면 오늘 하반부 말씀처럼 두 마음을 품게 되며 타락하는 건 순식간입니다. 세상에서 합리적인 상황으로 익숙한 거리 두기로 인하여 하나님과 거리를 두는 과오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많은 거리 두기를 하면서 하나님까지도 거리 두기를 하지 않았나 돌이켜 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생각보단 육체의 편함과 어디에서도 자주 듣게 되는 거리 두기로 인하여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거리 두기를 하여 멀어졌던 나를 돌이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내가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보단 조금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오늘 되길 바라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